T31 돌다리 T31은 뭐지? 얼반. 근데 웨트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어거네. 웨트에 최적화된 타이어네요. 아, 비가 많이 오는 동네라 하면은 그러실 수도 있겠다. 이거 퍼포먼스 타이어인가? 아, 스포츠 터링. 아, 그러면 S 시리즈보다 밑에 거구나. 카타나? 투어러? 아이고, 사디캅님. 사디캅님 동네에는, 어? 저짝 동네에는 최소 로소 코르사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좋은 동네, 날 따신 동네에서 로소 코르사는 꼿꼿 타시니까 그래 된거 아닙니까? 타이어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사티캅님. 아, 근데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오토바이야 고치면 되는데 아시잖아요. 사람은 부러지면은 안 돼. 못 고쳐. R10만 해도 충분한데 RS11? 미쉐린 로드5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다 이거. 함부로 입 뛰지 말아야지. 확인되지 않은 바는 제가 입을 못 띄겠습니다. 아니, 슈퍼크로스는 너무 한 방에 더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남이 넘어지는 걸 봐야 내가 안 넘어지는 거 아니면 넘어지는 거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M5는 로쏘 코르사급도 안 됩니다. 저도 들었어요. M 시리즈, 옛날에 M5하고 M7이 그렇게 좋다 하는데 제가 M7을 진짜 최대한 잘 쳐줘도 진짜 잘 쳐줘도 로쏘 코르사급입니다. 진짜 잘 쳐줘도 M7을. M5의 후속 M7을. 근데 아니에요. M 시리즈는 제가 봤을 때 피렐리로 따졌을 때 로쏘 시리즈에는 로쏘보다 약간 못하거나 약간 아래 포지션입니다. 로쏘랑 동급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머첼러 M 시리즈는. M5, M7, M9RR. M9RR은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M5하고 M7은 써봤어요. M5는 그냥 뭐고, 저 피렐리, 저 뭐고, 로쏘 3급? 로쏘 4는 안 써봤는데, 모르겠다. 로쏘 4 정도 성능이 되려나? 밑장빼기죠, 타이어가. 마이주관적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사디캅님 쓰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슈퍼코르사 존나 좋습니다. 값어치 합니다. 꽤 좋아. 그러니까 슬라럼, 그 통제된 환경에서 킹타이어를 사용을 해보고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안 좋다, 어쩌다를 떠나가지고 배척하기보다는, 슈퍼코르사가 공도 최강급이죠. 제일 좋습니다. M9RR은 근데, 저온 플러스 이제 젖은 노면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슈퍼코르사는 아시죠? 날씨가 아무리 따뜻하고 한여름이라도 스콜이나 소나기 때리 뿌면은 이거 조집니다, 슈퍼코르사. 바로 그냥 20km, 30km로 살살 가야 돼요. 코르사 4? 로쏘 4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아직 경험해보질 못해가지고, 모르겠다. 나도 한 번도 안, 그러니까, 덧증 없어. 다시는 안 볼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엔젤 GT는 스포츠 라이딩하고는 1도 관련 없습니다. M9이 좋다 하던데, 로쏘 코르사하고 슈퍼 코르사 야들은 세미 슬릭 타이어거든요? 빗길 주행하시면은 절단 납니다. 빗길 주행하시면 안 돼요. 소나기 오고, 뭐, 아니면 잘 다니다가 바로 앞에 물웅덩이가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 하면은,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됩니다. 급감속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슬릭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줄몇개 끊어놨는 게 슈퍼 코르사입니다. 사티캅님, 근데 빗길에서는 고성능 타이어들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빗길에는 장사 없습니다. 빗길에서는 레인 타이어, 서킷에서 쓰는 이제 레인용, 비 왔을 때 쓰는 슬릭 타이어가 있습니다. 홈이 많이 파여져 있는 거. 그거 아니고선 답이 없어요. 아니요, 커브에서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직진 그립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커브뿐만 아니라 타이어는 모든 걸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미쉐린 저거 보고 파일럿 스트리트가 뭐고 퓨어 스트리트가 뭔지 모르겠다. 미쉐린 뭐 스트리트 타이어가 프론트에 꼽히고 D 타이어가 엔젤 GT가 꼽히는데 이 타이어들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얼른 지금 날씨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슈퍼코르사 꼽아도 될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 타이어는 슈퍼코르사입니다. 축 400 싼 거요. 아니 돈 들어가다 보면은 결코 싼 게 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이년아 뭐 JKL님 일단은 MT 시리즈 자체는 디자인보다는 그냥 성능이나 이제 뻔뻔한 그런 주행 가성비 좋게 탈 수 있다 그런 감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YZF 시리즈한테 디자인으로 올빵을 놨어요. 야마하가. MT는 지금 찬밥입니다. 디자인 발로 그린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아니요. 홈보다는 콤파운드의 문제입니다. 기린세마리님. 콤파운드 자체가 좀 그러니까 콤파운드가 이게 그립에 포커스가 맞춰있으면 무르거든요. 무르면은 열도 빨리 오르지만 열이 빨리 식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은 물입니다. 예열 다 된 타이어 물에 젖으면은 타이어 다 식거든요. 그러면은 예열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타이어가 냉각되고 식기 때문에 고성능 타이어가 절대적으로 제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 슈퍼코르산이 슬릭 타이어 꽂고 타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새 타이어 액땜 하셨다 생각하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D타이어에 그 지렁이 받고도 고속주행이나 이제 타이어 마일리지 다 될 때까지 전 다 썼어요. 다만 중간에 바람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길래 항상 라이딩 가기 전에 바람을 항상 체크를 어차피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일반적인 주행 말고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기 전에 무조건 공기압 체크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약식으로라도 내가 타이어 휠을 발로 이제 지금 밟아가지고 타이어 바람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시는 수준이 되더라도 타이어 공기압은 항상 오토바이에 시동 걸기 전에 올라가실 때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오르기 전에 시동 걸기 전에 체크해야 될 항목들에 관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뭐 지금 파묻혔긴 하지만 뭐 원하신다면은 그걸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공기압이요? 타이어 공기압은 그냥 발로 질겅질겅 밟았을 때 많이 눌리냐 마냐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세차장이든 근처에 오토바이 센터를 가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측정을 합니다. 뭐 지금 겨울 같은 경우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좀 빵빵하게 넣어야 되지. 그렇지. 대략 한 30psi 정도는 못해도 넣어줘야 될 겁니다. 고성능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는 대략 23, 24psi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뭐 7월 8월 달 요 정도는 20, 24psi 맞춰도 오토바이 타고 30분 지나면은 바로 타이어가 30psi 이상으로 빵빵해져요.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압이 차더라도 금방 식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상태로 다녀야 되는 게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바람을 더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0psi는 못해도 맞춰줘야 된다. 근데 맨날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잠깐 탔다가 오래 세워놨다가 또 잠깐 탄다 하면은 최소 35psi 이상은 채워줘야 됩니다.